야, 대한항공이 진짜로 채용을 하네요. 그렇죠? 어? 지찬호 맞습니까? 맞아? 대본에는 저희 회식합시다 대한항공 편만 봐도 여기에 지원하실 분이 있을까 싶은데 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거 보면은 대한항공 지원할 수밖에 없어. 야, 나도 그거 보고 대한항공 지원하고 싶었다니까. 어떤 사회적인 감정, 그런 어떤 해묵은 감정들은 다 훌훌 털어버리고 전 아무 감정 없어요. 정말 그 취준생의 입장에서만 우리가 한번 오늘의 공고랑은 분석을 하고 취준생들께 정보를 가르쳐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업 속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책항공사. 그래서 한진그룹 계열 항공사인데, 야, 이거 그 대한항공 여기서 이름 대한 빼야 된다고 얘기 엄청 많았었잖아요. 아, 그래, 그런 얘기가 있었지. 1962년부터 69년까지는 대한항공공사라는 이름을 가진 공기업이었는데 60년대 당시에는 사실 비행기를 탈만한 사람이 거의 없어서 아 그렇죠 그렇죠 계속 적자에 시달렸고 이 때문에 정부에서 한진그룹에 대한항공공사를 넘겨주는 민영화를 단행해서 지금은 그냥 민간항공사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 일화 유명하죠. 그 반인반신께서 권총을 이마에다 겨누고 이거 인수하라고 그랬다고. 그때 누구였지? 조중훈 회장님이었나? 조춘? 기업정보 캐치!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신용등급 봐봐. 어? 양호? 조? 자, 그렇습니다. 사원수는 18,000명 정도. 아, 뭐 그래도 뭐 1대 항공사니까 우리나라. 1위 항공사니까. 야, 이거 우리 구독자보다 낫네. 자, 한번 모이시다. 모이세요. 자, 광화문 옷바닥으로 모이세요. 안 모일 거죠? 이직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아, 그러네. 야, 진짜 낫습니다. 자, 그리고 항공업계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시아나랑 대한항공 있죠. 거기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같은 걸 한번 비교해 보면은 대한항공이 매출액이 12조 922억, 아시아항공이 6조 2천억. 거의 진짜 반이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9,300억, 그리고 아시아나는 2,700억. 사원수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18,000, 그리고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8,000. 양대라고 해서 묶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대한항공의 압도적인 우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평균 연봉 보니까 6천만 원이 넘네. 사실 승무원들이 기본 연봉이 좀 높잖아. 아, 그렇죠, 수당들도 그렇죠. 많이 나오고 그 생명수당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좀 오버페이 뭐 이런 거 실제로 그 대한항공 직원들이 얼마 받는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회식합시다 대한항공 편을 참고하시면 아, 그렇죠.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이거 보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대한항공 회식합시다 편 보세요. 채용 공고 캐치. 이번에는 그 승무원들은 안 뽑고 일반직, 기술직, 전산직, 그다음 전문인력은 뭐 업무개선과 연구개발 쪽을 뽑는 거야. 대상 전공이 나오잖아. 서바나오? 그냥 스페인어로 써도 되잖아. 아, 야, 러시아어도 이렇게 써야 되는 거니까 러시아도 뭐 있을 거 아니야? 노서와. 노서와라 하잖아. 이 사람들 진짜 올드스쿨이네. 서바나오만 이렇게 쓰네. 이게 보니까 영문과는 안 돼. 그러네? 그리고 국문과도 안 돼. 야, 독일어도 없네? 아, 독일어도 없네. 우리 독일어 전공이잖아요. 일본어도 없어. 어? 여기 보면 지원 자격 써있어. 모집 대상 전공자 이렇게 써있다니까. 그런 우리 전공이 아닙니다. 누구의 뜻일까요? 그 양호형 뜻인가? 여기 보니까 지원 자격 보니까 토익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낮아. 750점. 그러네요. 텍스 630점이고 그 다음에 오픽은 IM. IM이면 진짜 낫네요. 그러니까 모집 기간 같은 경우에는 9월 21일입니다 그 다음에 전형 절차가 야 이게 와야 대단하다. 이거 그냥 PPT로 그린 거지. 이건 텍스트 상자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은 면접이 3번이야. 야, 이게 야 진짜 면접 존내 뽕을 뽑는다. 야, 얘네 인적성도 없어? 인적성을 없애고 면접을 하나 늘린 거야? 다음 저희가 그 면접 그 설명해드리는 그 다시 말이 안 돼. 취업정보 캐치! 어? 취업정보 야, 여기 글자 수가 약간 애매합니다. 500자 아니라 600자야 전부 다. 이게 약간 무슨 의미가 있겠지? 이런 어떤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돼. 너무 항목에만 집중하지 마. 자, 첫 번째 항목을 보시면은 대한항공 지원 동기와 대한항공이 본인을 채용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게 뭐 구체적인 사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경험 쓰라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기존의 관행 혹은 방식을 개선했던 경험 중 가장 보람있고 효과적이었던 경험 한 가지. 아, 근데 이거 보면은 대한항공이 약간 보수적이고 변화 같은 거 싫어하잖아. 아, 그렇죠. 대한항공이 대학생들이 가고 싶은 기업으로 맨날 상위권에 있잖아. 그리고 되게 분위기가 좋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진짜 엄청 보수적인 기업 중에 하나예요. 진짜로. 이런 항목을 물어본다는 거 이거 약간 한정 항목입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한정 항목. 이거 보고 진짜 막 학생 운동했던 거 그런 거 쓰면 진짜 바로. 아니, 학생 운동까지 가지도 않고 자기가 뭔가 정말 변화했던 경험 이런 거 쓰면 이거 잘리는 거야. 바꾸려고 했는데 결국은 현실에 타협했다.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꾸려던 사람들 다 지금 대한항공에서 정말 온갖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안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대한항공 대우를 안 하나, 우리. 자, 다음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해당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본인의 경험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거 중요하지. 협업. 대한항공 협업 중요합니다. 정말 협업해서 변화를 나갔던 경험이 있었잖아. 반동분자가 있었는데 걔를 색출해가지고 존내 갈고가지고 제명시켰다.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보수적인 회사 같은 데서 진짜 좋아하는 게 책임감 이런 거 진짜 좋아. 아, 그렇지. 책임감이랑
성실함 이런 거 어필하면 여러분들 괜찮은 성과가 나올 것 같고요. 자수에서 꿀팁 많이 나오네. 그러네. 의외의 곳에서. 아 참. 자 다음 조직 내 리더와 참모의 역할 및 필요 역량을 제시한 후 본인은 어떤 유형인지와 그렇게 생각하는 사유를 근거와 함께 기술. 대한항공이 정말 자수 항목 잘 내네. 진짜 무섭게 내네 진짜로. 여러분들은 대한항공에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대한항공에 리더가 있어. 좋은 리더한테는 좋은 참모가 필요하다. 그럼 내가 그런 좋은 참모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풀었으면 한신. 참모 이후에 숙청당하겠다 이런 거 있잖아. 야 오늘 진짜 못 더 달았네. 자 그렇습니다. 저희는 할 말을 합니다. 자 면접 후기 및 기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실무 면접, 임원 면접, 최종 면접, 신체 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위기는 좋았고 실무에는 정말 질문 한 가지 정도만 하신. 자 다음 읽어봐. 김포. 자 김포에서 면접 진행. 아 이거 그 강서 하이웨이 주유소인데서 조금 한 3분 정도 걸어가시면 거기 대한항공 이렇게 코리안 에어 엑셀런시 플라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딱 써있는 데 있는데 아마 거기일 거예요. 야 거기 맞다 사택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현민 씨가 이렇게 이거 물컵 던지고 그랬을 때는 강서경찰서였잖아. 야 조심해. 그래서 김포에서 면접을 진행했다. 지원자 5명, 면접관 3명. 분위기는 편안했고 분위기는 뭐 공통적으로 좋았나봐요. 그리고 기념품과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야 기념품이 그게 되게 멋있는 거 주던데? 막 비행기 모형 주고 그랬었어. 아 그래? 비행기 땅콩 주는 거 아니야? 그 다음 면접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긴장을 풀어주려고 농담도 하시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면접 팁으로는 간간이 웃어주고 긍정적인 인상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불합격하셨어. 자세하게 이분 어떤 그 면접서를 들어보자면 공통으로는 아프리카에서 모피를 어떤 식으로 팔 것이냐라고 물었고 개인으로는 작년에 2차에서 떨어졌는데 뭐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가, 또 저에게는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랑 이유, 이번에 대한항공에 지원한 이유 등이 있었습니다. 면접 답변. 공통 질문은 저는 부족 추장에게 판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 추장은 영향력이 있으니까 다른 부족 사람들이 따라서 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개인 질문은 중국의 연태라고 했습니다.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착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분위기 좋았다는 것만 담아두시고 이렇게만 답변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 면접 경험은 긍정적이라고 써주셨네요. 이분 낙천적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2차에 떨어지고 또 쓴 거잖아. 그리고 이번에 또 떨어졌어. 또 썼을까? 자 기업 리뷰. 자 추천 점수를 보시면 68%입니다. 항공업이 어떤 그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낮잖아 그 만족도가. 아시아항공도 보니까 70% 나오더라. 70점 나오더라고. 제주항공은 얼마입니까? 제주항공 86점. 자 키워드를 보시면은 그냥 이거 팩트야. 땅콩, 비행기, 승무원, 국적기, 여행, 오너리스크, 유니폼, 조현아, 지시적. 우리 의견이 아니라 직접 직원들이 남긴 코멘트입니다. 이건 뭐 여기 대해서 저희가 따로 뭐 코멘트 할 건 없고. 이건 너무 업데이트가 안 됐다. 조현아 씨가 지금 나올 게 아니고 조현아 씨가 나와야죠 지금. 이제 더 물러설 데 없어 진짜로. 첫 번째 리뷰입니다. 추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직장은 중요함. 무엇인가를 배우고 넓은 세계는 중요함. 두 번째 리뷰는 신입 이사 6년 차십니다. 현직이신데 추천하셨네요.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를 잘 유지해서 다닐 수 있는 좋은 회사입니다. 약간 인사팀 연재가 좀 나네. 그러게. 자 다음 비추 리플입니다. 스트레스가 우선적으로 너무 많다. 밤늦게 퇴근 후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하는 스케줄 주는 경우가 꽤나 많아. 이거는 정말 이 업계에 좀 한계인 것 같아. 스케줄 그렇죠, 근무가. 그렇죠. 여기 배드 보면 스케줄 근무가 터무니없이 짜여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근무로 하나 생기는 어려움에 대한 도움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 한마디로 손님의 지이고 회사의 지이고 스트레스는 배로 늘어남. 이게 또 감정 노동의 부분도 있다 보니까. 맞아요. 제 친구도 여기서 일했었는데 그 교대 근무가 진짜 힘들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다음. 자 마지막 리뷰입니다. 신입 입사 8년차 비추하셨는데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지만 회사의 비전이 없습니다. 여기 왜 뭐 여기보다 탄탄한 데가 어딨어. 좋은 점으로는 대기업 이미지, 한국을 대표하는 국적기 이미지, 제드 항공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기가 좀 저희가 아쉬워서 저희 그 회식합시다 대한항공 편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거기에 또 굉장히 많은 대한항공 전 현직자분들께서 리플들을 많이 달아주셨어.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그런 복지나 어떤 현지 어떤 대한항공 상황을 자세하게 써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김준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지금 된 복지 일단 항공권은 국내는 온리 무료, 해외는 국제선은 최대 15만원, 지구 끝까지의 요금. 와. 그리고 국내 호텔, 해외 호텔, 무료 숙박, 해외 렌트카, 요금 무료. 와. 호텔과 렌트비, 식사비는 회사에서 다 제공. 와. 식사도 무료. 와. 이외에도 있긴 하지만 비밀로 하고. 비밀로 한다는 거 보니까 더 좋은 게 그러니까. 이런 거 저희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세요. 대는 복지 천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 때문에 된 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 정도. 그리고 토익 980점 만점이라고 하셨는데 이분 토익 만점 못 받아보셨나봐. 980점이잖아. 기본 4개국어까지 통과해야 되고 면접은 총 4번의 면접을 거쳐야 하고 면접관 1차 면접, 임원 2차 면접, 부사장 3차 면접, 그리고 대망의 4차 면접, 회장님 1대1 토킹 면접. 특히 회장님 면접은 처음부터 영어로 시작되며 다양한 국가의 영어를 통과해야 됨. 이 사람 약간 외국 사람 같아. 그러게. 이 사람 4개국어는 통달하셨는데 한국어를 통달을 못하셨네. 맞춤법도 아주 그냥 가관이네. 그러게. 6개월에 한 번씩 시험 쳐야 되고 3번 떨어지면 강제 퇴사 당한다.
연수 가서도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바로 퇴출되어서 한국 돌아오고 한국 돌아오면 강제 퇴사당한다. 그래도 어쨌든 복지는 좋다 이 말을 하셨네요. 자 그다음 스스님. 저도 거기서 잠깐 일했었는데 이번 다른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칭찬만 하면서 저는 겨우 영단어 한마디 예시문하고 다르다고 하면서 대학 가지고 너군. 야 그냥 읽어 써있는 거잖아. 우리 이문 끝났어. 뭐가 끝나? 우린 끝났어. Let me introduce myself. I was born in 1985. My major is philosophy.